간호사 A씨가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룹니다.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은 아영이는 여전히 의식불명인 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아영이를 포함한 신생아 14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A씨는 CCTV에 남은 아동 학대 혐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아영이를 다치게 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부인했습니다. 함께 기소된 병원장 역시 매주 직원 교육을 시키는 등 책임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을 지켜본 아영이 부모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. 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고 그 외 부분 더 크게 자기가 어떤 죄를 인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화난다 뭐 그런 말로는 뭐 답변을 못할 것 같고요. 다음 재판은 CCTV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간호사의 행위가 아영이를 다치게 한 것인지 가릴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. 아영이 아버지는 병실 내 CCTV 설치를 촉구했습니다.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도를 지켰다 그러면 감히 그런 그 행동을 할 그런 시도조차 못했을 것 같고요. 아영이 사건 직후 정치권에서 발의된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.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생아실 간호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1, 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아영이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라 보고 1,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한편 아영이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